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챗GPT라고 하는 이 챗봇 서비스를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AI 챗봇 서비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도 오늘부터 좀 사용을 해봤는데, 야, 이게 IT 쪽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정말로 엄청난 답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편안하게 한번 제가 사용했던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챗 GPT 요건 여러분 지메일이 있으면은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는 아마 유료로 좀 변경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선 회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드리는 URL을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이게 영어인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그냥 간단한 그냥 질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영어로 물어보려면은 어떻게 물어볼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번역기로 돌려보고 막 그랬어요. 그다가 한국어로도 될까?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딱 봤더니 또 페이스북 친구분이 벌써 이 한국어로 이렇게 테스트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어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는 이제 IT 쪽에 좀 많이 이제 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받기 때문에 제가 IT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것은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파이썬 웹 크롤링을 하고 싶어.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될까? 이게 그냥 이렇게 답변만 하다 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분 전부터 좀 답변이 좀 느렸는데 아까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웹크롤링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위에서 설명을 뭔가 자세히 해요. 제가 강의를 했듯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코딩이 나와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보면은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파이썬 코딩, 웹크롤링 했을 때그 코드예요. 별탈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다음 이 코드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트라이 어게인을 또 누르시면 돼요. 트라이 어게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답변을 얘가 좀 해요. 아마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고, 많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겠죠.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조금 잘못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뭐뭐 합니다, 바랍니다 하고,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또 다른 태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코드들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까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예, 아까 저희가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된게 HTML 파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 뷰티풀 소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또 다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영어로 썼으면 더 자세하지 않았을까 좀그 생각도 하는데, 한국어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좀 다른 사례들 볼까요? 저희가 이제 보안 쪽이잖아요. 그래서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것까지 설마 될까? SQL 인젝션, 우리가 SQL 인젝션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젝션을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제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넣으시면은 얘가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답변은 제대로 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넣었을 때도 SQL 인젝션 대응 방안 말고 앞에다가 이제 자바, 뭐 파이썬, 아니면 ASP,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여기가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제 prepare statement를 이제 써라.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위에, 예,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들도 아래 굉장히 길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또 하는 방법들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한 페이지 안 나오면은 또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try again들을 누르시면은 또 다른 또 좋은 사례들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사용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주고 답변 받고 그걸로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내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게 지하철에서 심심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제 컨텐츠를 만들 때 한번 여한테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이 보안 공부에 대한 컨텐츠 최신 보안 이슈들이 뭘까? 이런 것들도 얘가 답변을 하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러한 대응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이트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뭐 카카오 API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할 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했던 질문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PI 사용 사례를 보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뭐 사례라고 하는 말들을 안 쓰면은 얘가 코드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설명만 쭉 하고 넘어가는 경우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샘플 같은 거 아니면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거기에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저한테 좋은 질문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컨텐츠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할 때도 이걸로 그냥 만들고 이 예제들을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위협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위협적인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IT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제가 쭉 이제 좀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써볼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것들도 답변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한테 알려주는 건데, 멘토의 역할들을 해줄 정도로, 예, 정말로 잘,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예, 시간 관리 효율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오케이. 하루 일과를 계획하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별 시간들을 정하다. 야, 정확하죠? 야, 이거 좋잖아. 야, 이거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오늘 아마 밤새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보니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